3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실리콘 케이스, 에어팟 풀세트, 네, 풀세트 하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스마트폰 링뿐만이 아니라 그립톡도 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립톡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다섯 개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폰 XS 케이스, 그리고 아이폰 XS 맥스 케이스,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준비를 했고, 그리고 스마트 플러그,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죠. 에어팟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랫동안 구독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드디어,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천명이라는 구독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까지 천명을 달성하면서 되게 잔잔하게 영상들을 올리고 뭐 중간중간 이벤트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좀 그렇게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1000명부터는 이제 수익 창출이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구독자 이벤트 무료 나눔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혹시나 참여를 안 하실까봐 좀 적당하게 분류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가지 제품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품들, 어떤 이벤트를 진행할 건지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벤트 참여하실 때 당연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필수로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응원 댓글과 이메일 남겨주시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왜 지금까지 구독자 이벤트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잔잔하게 1000명까지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유튜브로 옮겨오는 것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진행했던 한 가지 실험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꾸준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 올라오는 제품 하나하나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중고로 팔았을 때는 왜 팔았는지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리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들을 보면 어그로 없이 잔잔하게 영상들을 업로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전부터 뭐 한 100명, 200명 찰 때마다 구독자 이벤트를 했다면 당연히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유입을 했을 거고 구독자 수는 지금보다 좀 더 빨리 올랐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냐면 저는 허수의 사용자가 몰리는 것이 조금 별로였고, 실제로 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 그 다음 제 영상을 보고 좀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는 좀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이 유튜브를 해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던 대로 돼서 그런지 제 영상에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제가 원했던 대로 진행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그 인기 순위로 볼 수 있거든요. 인기 순위로 보면 조회수가 뭐 하나 짠 터진 게 아니라 고만고만해요. 제가 지금 확인했을 때 제일 높은 조회수가 한 7천 정도인데 막 7천이 몇 개 있고 6천이 몇 개 있고 5천이 몇 개 있고 그냥 골고루 그냥 다 같이 성장한 영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좀 안 좋게 본다라고 하면 영향력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건전하게 유튜브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성장했다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명이 넘게 되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벤트를 작게 이렇게 열었습니다. 제품이 좀 많아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 제품들을 밑에 설명란에 같이 적어드릴 테니까 이벤트 참여하실 때 참고하셔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이 영상 공개를 최초 공개로 시작을 할 거거든요. 지금 같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막 대화를 달아주시는 분들 선착순 5명, 그러니까 먼저 다신 분들부터 해서 5명을 제가 이 스마트폰 링 인당 한 개씩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에 껴서 사용할 수 있는, 네, 스마트폰 링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대화를 한 번도 안 쓰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5명이 다 안 찼다라고 하면 그냥 쭉쭉 대화 아무거나라도 남겨주시면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대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참여하시면서 그냥 받으시는 거는,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이 아까 보여드렸던 거 3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에어팟 많이 리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실리콘 케이스, 네, 에어팟 3개 각각 하나하나씩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여해서 당첨이 되시면요. 그 다음에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에어팟 풀세트, 네, 풀세트 하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스마트폰 링뿐만이 아니라 그립톡도 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립톡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다섯 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네, 스누피 그립톡이고, 그 다음에 피글렛, 그리고 토토로, 여기 토토로 하나 더, 그리고 여기 스티치. 이렇게 제품 준비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알리에서 주문을 한 거긴 한데, 정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정품이랑 흡사하게 생긴 아이폰 XS 케이스, 그리고 아이폰 XS 맥스 케이스. 이렇게 각각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아직 포장도 안 뜯은 블루투스 스피커. 저는 따로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관만 해놓고 있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동작해보니까 빵빵하게 소리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준비를 했고, 그리고 스마트 플러그. 뭐 다른 뭐 구글 스피커나 뭐 그런 거랑 연동은 안 되는데, 여기 자체적으로 앱이 있어가지고 콘센트를 껐다 켰다 원격으로 외부에서도 컨트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제품 모델명이 스토리 링크에서 나왔고, SAP S1 스마트 플러그라는 모델의 제품입니다. 금액이 한 2,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죠. 에어팟 1 무선 충전 케이스입니다. 에어팟 1을 여기다 끼게 되면 QI 센서가 이쪽 전면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무선 충전기에 올리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팟 2, 2세대를 구입하기 전까지 진짜 잘 사용했던 네, 그런 제품인데, 그 제품 새 제품으로 지금 제가 준비를 하나 해놨습니다. 지금 나눠드릴 제품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지금 어떤 제품들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다가 내용들 다 적어놨으니까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 내용 보고 참여를 해주시면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선택해가지고 이 선물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만 남기게 되면 내용들이 되게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제가 밑에다가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같이 포함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남겨놓는 이메일이랑 그 다음에 이벤트 참여하는 그 폼에다가 그 같은 이메일을 넣어주시면 제가 두개 참고해가지고 어떤 분인지 제가 알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 신청 폼에는 간단한 설문조사와 가지고 싶은 거 우선순위 3개를 적을 수 있도록 제가 해놓을 거거든요. 그리고 전혀 필요 없는 제품. 이거는 피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당첨이 되면 제가 딱 필요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정확히 무슨 날짜에 올라갈지 몰라가지고 이 이벤트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다가 자막으로 따로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 기간 동안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집계해가지고 어떻게 발표할지는 제가 뭐 커뮤니티 기능이 활성화되면 거기를 통해서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따로 영상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뭐 스트리밍 방송을 준비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당첨자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1000명 기념 첫 구독자 이벤트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